네, 김태웅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오늘은 우리 소장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네. 아시죠? 윤석열 8.15 뭐 기념사인지. 연설. 네. 8.15 연설. 연설 때문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네. 아, 조금 전에 이제 영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예전부터 해왔던 그 말의 연장선에 일단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예.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자유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반공이거든, 반공. 반공이죠? 예. 그래서 자유와 인권법치가 존중되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으로 규정을 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때 일단 반공 국가를 만들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이런 발상 생각 자체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파시스트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발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자와 파시스트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네. 사상의 자유에 대한 입장이거든요. 민주주의자들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파시스트들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죠. 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사상의 자유거든요. 네. 이게 사실 언론의 자유, 뭐 출판의 자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사상의 자유. 네, 사상의 자유가 없다면 네. 그런 자유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사상을 언론에 공표할 자유가 필요해지고 네. 또 출판할 수 있는 자유, 또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거나 결사를 할 자유가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자유들은 다 사실 사상의 자유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한 자유들이에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출현할 때 네. 가장 열심히 싸워서 쟁취했던 자유가 바로 사상의 자유였거든요. 네. 지금도 좀 세계 보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하면 이제 사상의 자유를 핵심으로 치고 있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합니다. 네. 네,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버니 샌더스라는 대통령 예. 후보가 있었는데요. 예, 예. 스스로 자기가 사회주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일본도 공산당이 있어요. 네. 유럽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 정당들이. 그럼요. 예.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당들이. 뭐 연정한 케이스도 있고, 예, 말씀.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상태에 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전형적인 이 파시스트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다. 네. 또 자유라고 우기고 있다는 게 문제죠. 예. 그런데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네. 반국가 세력이고 공산 전체주의? 하여튼 뭐 이런 용어를 네. 썼는데 이건 무슨 네. 의도입니까 이 사람? 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다가 또 전체주의를 붙인 것은 네. 그런 미국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 같아요. 미국이요? 네, 미국에서 현재의 이 러시아나 중국 또는 북한과의 대결 구도가 이제 형성돼 있는데 예. 이런 나라들을 권위주의 정권이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욕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 민주주의 권위주의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나라들은 같이 동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미국이 주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윤석열이 이제 권위주의 정권을 전체주의 정권 정도로 이제 보는 것 같고. 네. 용어를 자유에다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또 이면에는. 네. 미국의 그 죽은 노릇을 하겠다. 똘마니 노릇을 하겠다. 우리가. 그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그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또 약간 농담 섞어 얘기하자면, 예. 공산당이 이렇게 싫으면, 네. 중국을 쳐야 되거든요. 중국의 집권당이 공산당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네. 이쪽은 공산당이 아니라 노동당이에요. 네. 뭐 농담 섞어 얘기하자면. 예, 예. 어쨌든 예. 윤석열 정권이 단순하게 이제 남쪽에 있는 진보 세력, 또 민주 세력을 공산주의자로 엮어서
처벌하겠다, 탄압하겠다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예. 미국의 앞잡이가 돼서, 중국이나 러시아, 뭐, 북은 당연한 거고, 그런 예. 데랑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연설입니다, 이게. 그리고 저는, 이번 연설에서 네.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것이, 네, 어떤 겁니까? 공산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이라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민주주의 운동가. 네. 인권 운동가. 예. 진보 행동가. 네. 이걸 다 지목을 했거든요. 교란시킨다 그러고요. 또 이 사람들이. 예. 네. 근데 한국 내에서 훌륭한 일 하는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 다 지금 포함된 겁니다. 이 세계 범주 안에. 네. 예. 네. 뭐, 민주주의 운동을 하든, 아니면 인권 운동을 하든, 예. 진보 운동을 하든,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싸우는 노력하는 사람들을 네. 일일이 다 지목해서 네.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한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치겠다는 거죠. 앞으로 이 사람 이 세력을 네, 공격하겠다는 건데. 김태형 소장님도 위험하네. 아, 그렇습니다. 이 공격을 할 때 도구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즉 색깔 공격을 통해서 작살내겠다. 네. 의도를 드러냈다. 그리고 예. 공개적으로 위협한 거다. 그러니까 혹시 너가 민주주의 쪽에 운동가나 뭐 인권운동가에 속해 있으면 빨리 네. 네? 나와라 거기서. 거기 이제 앞으로 내가 공산주의로 몰아서 다 작살낼 거니까 네. 거기서 얼쩡얼쩡 되지 마라. 이런 공개적인 협박 아닙니까? 그럼 국정원에서 과거와 같이 무슨 간첩사건, 국가보안법 사건 이런 조작질들이 또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연타석으로 이제 지금 민주주의와 뭐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다 또 용공, 자경, 뭐 옛날식으로 하면 빨갱이, 공산주의 이렇게 모르겠다는 간첩 조직이 일망타진했다 그런 기사를 또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사건들도 많이 만들 거고 네. 무슨 행동만 하면 아마 사회주의, 뭐, 좌경, 공산주의, 이런 걸로 몰아갈 겁니다. 네.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그렇게 몰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 행사에서 왜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느냐. 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저는 공안 통치를 위한 포석깔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나 좌경 세력 뭐뭐 막 떠들고 나서 네. 대대적인 공안 무리를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네, 이 세력들의 준동을 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네. 뭐 이런 건데 그 전에 그러면 뭔가 떡밥을 깔아야 돼요. 그렇지. 한 방에 이걸 할 수는 없어요. 나. 그래서 꾸준히 이 얘기를 하다가 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떡밥 깔기다, 밑밥 깔기다.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아주 위험한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선. 근데 소장님, 우리가 과거의 민주화 운동 과정을 쭉 봤을 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에, 이런 걸 다 우리가 이겨낸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그렇죠. 엄청난 사건들을 조작질을 했었잖아요. 감옥도 네. 갔다 오고, 고문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이겨냈는데요. 네네. 이런 일이 또 재현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그래서 저 참 아쉬운 게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그 재직 기간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굉장히 애썼거든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는 악법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예. 이 국가보안법만 없어도 색깔 공격이 이렇게 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관련 법률이 없으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면. 뭐 나는 사회주의 사상 반대한다, 예. 뭐 공산주의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네. 그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고 뭐 감옥에 가두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공격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네. 뭐 그런 지적을 받아도 별로 겁을 안 내게 되고. 네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단순한 언어적 공격이 아니고 예. 그걸로 낙인을 찍으면 그 사람을 뭐 옛날엔 죽였죠. 근데 예. 지금은 뭐 죽이진 않더라도. 감옥에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네. 한국 사회의 어떤 파쇼화를 강요하는 악법이거든요. 대표적인. 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이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좀 보내자. 아, 맞아요. 없애려고 걔를 쓰셨다가 네. 안 됐죠. 그때 실패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국가보안법 없애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야, 그거 이제 우리가 집권했는데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뭐 하려고 그걸 그렇게 없애려고 애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굉장히 뜨뜨미지근하게 반응을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보십시오. 곧바로 우리 목을 또 가두는 칼이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문재인 정부 때에도 할수 있었으면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또 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윤석열 정권이 또 이걸 악용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소장님, 그 일본 얘기 좀 할까요? 그 네. 어제 연설에서 그 일본이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또 제3 규정했습니다. 이것도 알린 거죠? 일본한테, 미국한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형님들 지금 지시를 잘 따르고 있다. 예. 얘기한 거죠.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 1일이죠, 올해. 네. 3.1절 기념사 때만 해도 앞에 뭘 하나 붙였어요. 뭐라고요?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라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약간은 눈치를 본 거예요. 국민 눈치 좀 국민들한테 본 너, 거군요. 국민들이 뭐라 할까봐. 아, 그런데요. 앞에다 이 단어 하나 붙인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막 나가는 거죠. 다 떼버리고. 일본에 대한 어떤 발언이 점점 더 친일적으로,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폭주하는 것에 발을 맞춰서 예. 그냥 대놓고 이제 친일 행각을 하고 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사 보니까 네. 앞으로 동해를 항상 일본해로 공식 표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열심히 일본하고 친해져서 예. 이웃 말을 잘 듣고 하면 네. 한국 입장을 배려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만만하게 봐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동해라고 부를게. 아니, 동해, 일본해라고 부를게.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네. 사실,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제국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런 세력들도, 그, 뭘까요? 친미파?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세력, 사대주의자들. 네. 경멸합니다. 우습게 보죠, 우습게 보죠, 아주. 속으로 굉장히 경멸하고 싫어합니다. 네. 우습게 봐요. 그래서 오히려, 싫어하긴 해도 네. 자기들한테 저항하고 싸우는, 그러니까 나라의 독립과 자유 또 주권을 지키게 싸우는 사람을 네. 싫어하고 그러긴 해도 예. 내심으로는 존경할 수 있어요. 일본이 식민 통치할 때 예를 들면 여운현 선생님 같은 분을 좀 존중했다는 게 맞아요. 느껴지거든요. 예, 동경으로 불러갖고 또 얘기도 하고. 맞습니다. 연설도 하게 하고 일본이 패망할 때쯤 되자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여운형 선생하고 논의를 했잖아요. 예, 자기네들 목숨 살려달라 그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싫어했지만 어느 정도 존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존경할 수 있는 적과 경멸하는 우리 편,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미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정부는 네. 미국한테 스스로 우리를 좀 경멸해달라. 예. 함부로 대해달라. 이런 이제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막그 옛날보다 훨씬 더어막 나가는 친일 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접은 그만큼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이동관 그 뭡니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네.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동관이라는 사람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동관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인 이제 출세주의자고, 네. 이제 행적 자체가 아주 출세를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정치적 입장으로 치면 한국의 그 세력,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신 세계가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언론 공작, 네. 언론에 대한 장악, 뭐 네. 통제, 이런 데선 기술자죠. 예. 그러니까 뭐 히틀러 정권에 비유한 괴벨스 같은 사람인 거죠. 예. 아주 그 언론 고문 기술자 뭐 이런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에 대해서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언론 장악을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네. 그것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생명을 주고 네. 지금 컴백시키고 있다. 지금 아. 임명하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사 측면에는 지금을 봤을 땐 요식 절차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암만 그렇습니다. 뭘 터트려도. 네. 그럼 바로 또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임명할 겁니다. 강행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동감만큼 언론을 장악하는데 최적의 인물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언론 장악을 이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당면에서 총선만 걸려있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정권 재창출에 목숨을 거는 집단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나쁜 짓을 한다는 얘기는 네. 자기들이 영구 집권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예. 만약에 정권을 내줄 의향이 있다. 다음번에 교체될 수도 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예. 못해요. 예. 근데 지금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얘기는 정권 재창출 해내겠다. 즉, 영구 집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공안 통치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예. 그 전에 국민들의 여론을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언론은 장악은 필수죠. 그래서 아마 이동관을 전진 배치한 것도 이제 그런 의사가 아니겠느냐. 네. 또 선관위 위원장의 자기 친구 지인을 배치한 것도 같은 맥락일 거라고 봅니다. 네, 선거 조작까지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공정하게는 하겠죠. 최소한 불공정 조작까지는. 될지 몰라도 불공정한 선거를 치르겠죠. 아주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겠죠. 네. 그러니까 판 자체를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 진보 세력이 이길 수 없는 판을 짜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언론 지형에서부터 MBC 다. 요즘에 방송을 보면요. MBC 언론 노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싸우겠다는 의사 표시를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항이나 대항 같은 건 어떻게 보세요? 그 왜냐하면 이동관은 너무 잘 알거든요. 언론 쪽 사람. 잘 알죠. 예. 그 예전에 이명박 시절에 이동관이 뭐, 언론 탄압을 할 때, 언론을 예. 장악해서 행동할 때, 네. KBS와 MBC 노동조합이 다 파업을 했었죠. 네, 그랬죠. 예. 예. 아주 강력하게 저항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국 언론을 장악했어요. 그 당시 이명박 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이동관 임명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명박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 언론 장악을 시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좀 얍삽한 데가 있어가지고 대놓고 하는 게 좀 무서워합니다. 네. 그러니까 욕 먹고 막 시끄러워지고 이런 걸 약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예예. 예. 그래서. 아마 이동관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겠죠. 뭐 은밀하게 좀 해라. 나한테 피해 안 미치게. 그렇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밀어붙여. 제대로 네. 못하면 나한테 예. 맞을 줄 알아. 뭐 이런 식이니까. 이동관 입장에서는 아주 뭐 꺼리낄 게 없겠죠, 이제. 네.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언론 통제와 장악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 이거 따라서 어떻게 막아야 돼요? 언론 쪽에서의 반발은 굉장히 크겠죠. 네. 굴복시키겠죠? 어떻게든지. 그렇겠죠. 지금으로 봐서는 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네. 국민항쟁 외에는 없어요. 어떤 법적인 절차, 방식, 이거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정상적인 방식으로 제동을 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진석 얘기 좀 할까요?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도 네. 연관되어 있고 또 법원에 대한 문제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히 좀 정리 좀 네. 해주시죠. 예. 네, 정진석 그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받자 네. 일단 재판부를 막 그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의힘에서. 네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색깔론입니다. 예. 그렇죠? 정치적 성향을 운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예. 자기들 마음에 이제 안 드는 사람은 모조리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네. 뭐 이 좌파, 뭐 이렇게 네. 몰아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네, 판사도 사실 뭐 예외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판사도 예외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조리 자기들한테 덤비면 모조리 색깔 공격으로 박살을 내버리겠다. 네. 지금 거기에 이제 분위기가 국힘당은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네. 윤 대통령 이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개 이제 이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도 네. 이런 말은. 부침없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리고 오만함도 그게 다른 것 같고요.
야, 검찰 공화국이 된 지 언젠데 지금? 어? 우리가 정말 사법과 감히 우리한테 개경? 야, 실형을 매겨 네가 나한테? 어? 그렇죠.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해야지 이 자식들이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네.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예. 아, 이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주 오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 자기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정진석과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도 참 재미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정진석 이 당신이 한 얘기를 내가 떠들었더니 뭐 이제 소송 걸리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겁나냐 뭐 이제 이렇게 했대잖아요. 정진석이 얘기한 바에 하면 뭐 겁나냐 뭐 재판 걸리면 동원들 증인 불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예. 이걸 보면은 이명박이 정진석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예.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느껴지고요. 겁쟁이처럼 대하는 거잖아요. 너 겁 많지? 겁쟁이지? 사실 지도 겁 많으면서 예.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얍삽한가가 또 드러나죠. 네. 어려운 상황이 되자 책임을 넘겨버리죠. 네. 네가 알았대.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예. 건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보면 정진석도 자기가 그걸 어떻게든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왜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입을 가볍게 놀려서 그걸, 그렇지. 네, 뭐 글로 올린 사람은 자기거든요. 네. 그럼 자기 주둥이가 가벼운 거를 먼저 네.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예. 이명박한테 당신이 한 얘기 내가 전달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책임 떠넘기겠죠, 이것도.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참 네. 비슷한 인간들끼리 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좀 전에 그 국민항쟁을 얘기하셨는데요. 지금의 이러한 네.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국민항쟁밖에 없다. 그 마지막으로 좀 간단히 정리하고 우리 김성 기다리고 계신 김성주 의원 하겠습니다. 네.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네.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네. 총선에서 진다 참패한다고 해서 아 국민들이 우리를 싫어하는구나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야지 이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악에 받쳐서 네. 더 막 나갈 것 사람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총선에서 지면 어떻게든 민주당을 와해해서 네. 수박들을 빼가든 어떻게 네. 빼가겠죠. 그래서 정계 개편을 시도할 거예요. 예. 정계 개편 시도가 성공이 안 되면 네. 구만타나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제동장치. 네. 이번에 총선에서 그래도 국힘당이 지고 민주당이 이기면 윤석열 정권이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네. 이런 건 제가 볼 땐 다 덧없는 기대입니다. 환상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항쟁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소장님.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